안녕하세요. 오늘은 쇼츠가 아닌 정식 유튜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첫일 동안 1000가지의 와인 이야기가 있는 와라비안 나이트의 와진입니다. 지금 제 앞에 보시는 이 와인은 거의 제 몸통만한 크기의 샴페인인데요. 혹시 미디어 매체에서 F1 선수들이 우승 세레머니로 샴페인을 막 터뜨려서 뿌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샴페인 샤워를 위한 특대형 사이즈인 더블 매그넘 볼랭저 스페셜 끼베입니다. 와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 중 하나인 볼랭저인 만큼 큰 사이즈로 소개시켜드리며 오늘의 와라비안 나이트 시작해볼까요?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 시리즈가 무엇인가요? 와진이는 개인적으로 스타워즈와 007 시리즈를 참 좋아하는데요. 특히 007은 1965년 개봉한 살인번호부터 2020년 노타임 투 다이 시리즈까지 총 25편의 007 시리즈와 6명의 제임스 본드가 있었는데요.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제임스 본드의 술에 대한 애정은 특히 남달랐습니다.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는 보드카 마티니를 주문할 때 항상 젓지 말고 흔들어서 라는 대사를 하는데요. 드라이 마티니. 미시우? 웨이. 3 measures of Gordon's, 1 of vodka, 1 measure of quinoa lily, shake it over rice, and then add a thin slice of lemon. 제임스 본드가 주류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확고하고 남다른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. 그런 제임스 본드가 1973년 죽느냐 사느냐 시리즈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제임스 본드는 항상 볼랭저를 찾았습니다. 아니 이 정도의 PPL이라면 도대체 볼랭저 와이너리에서 007 제작사에 얼마를 투자했을까? 그것이 의문이겠지만 현실은 또 달랐다고 합니다. 007 시리즈에 소개되기 이전부터 이미 최고급 샴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던 볼랭저는 007 제작진의 러브콜을 수없이 거절했다고 하네요. 하지만 제임스 본드의 캐릭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술은 볼랭저뿐이라며 끈질기게 설득해오는 제작사에 볼랭저는 결국 100기를 흔들었고요. 그렇게 볼랭저 샴페인은 제임스 본드에게 돈페리뇽을 뛰어넘는 상징적인 샴페인이 되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영화 장면에서 돈페리뇽인가요? 했을 때 제임스 본드가 아닙니다. 볼랭저입니다. 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고요. 그래서 볼랭저는 007도 콜라보 에디션으로 꽤 여러 번 출시한 이력도 있습니다. 이런 볼랭저를 사랑한 사람은 비단 제임스 본드뿐만이 아닌데요. 영국 에드워드 7세는 볼랭저의 대표 하우스 와인인 이 스페셜 끼베를 또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. 1884년 빅토리아 여왕은 볼랭저의 영국 왕실 인증서를 수여하면서 오로지 이 샴페인만이 까다로운 영국인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다 며 찬양을 아끼지 않았는데요.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는 그들의 결혼식에도 여는 샴페인으로 볼랭저를 선택하면서 명실상부 영국의 왕실 공식 와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 케이스가 바로 볼랭저입니다.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도 세계의 위대한 100대 와인에서 최고의 샴페인으로 이 볼랭저를 선택하기도 하였는데요. 와진이도 개인적으로 이 볼랭저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샴페인 중 하나라서 오늘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에는 특별히 쿠키 영상으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와인의 바닥면에는 아래가 오목하게 펀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 펀트 구조의 이유와 유래를 정확히 댓글로 달아주신 한 분에게는 와진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댓글에 꼭 이메일 주소 작성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1000가지의 와인 이야기가 있는 와라비안 나이트의 와진이었습니다. 끝!